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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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안해. 오늘 어쨌든 할 컨텐츠야. MBTI별 이제 이런 질문지들을 보면서 토론을 할 거예요. 그 끝이에요. 바로 부를게요. 잠깐만 똥 다 쌌어요. 그 왜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 저는 논리적인 사색가인 INTP 미미짱! 왜 또 입고 왔어? MBTI는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러 왔어. 아니 오빠 MBTI 소개하라고. INTP인데 MBTI는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왔어. 작가님이랑 똑같은 논리적인 사색가 INTP예요. 안녕하십니까, 청렴 결벽한 논리주의자 ISTJ 원우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배트스분 나와주세요. 야 주무시나 보다. 백과 이주씨.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중재자 인프피 방향갱입니다. 아 필치리기.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P 김은별입니다. 오늘 별건 없고 질문지를 이렇게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뽑으면서 저희끼리 토론을 할 거예요. 저희 MBTI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을 저쪽 끝에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건 아니긴 한데. 야 근데 우리 싹 다 아니냐? 우리는 싹 다 씨발 개 아싸 모임이죠. 아 ISTJ 특징은 로봇 같다. 죽여버리잖아 씨. 네. 아, 사람이 좀 프린트 같은 게 입력을 해주면 친절한데. 나 이제 입력감만 해요. 스타일은? 네, 연예인 스타일도 프린트 말고 프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 특히 순말로 안 하시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원화 배우고 다니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원화한테 재미없는 개그 시켜놓고 그거 편집하더라고 씨발. 시킨 부분에 편집하고 너 병신인 줄 알았어. 좀 프린터 같은 사람인데 아 근데 요새 좀 프리더가 되고 싶긴 하네. 진짜. 다음. 작가님이랑 똑같아요. 그치 나랑 똑같은데 나는 MBTI를 안 믿어.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MBTI가 지금 정해져. 아니 MBTI가 성향이 지금 정해져 있을 거야. 나는 그러면 이 질문을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랑 틀리면 이제 다르다는 걸 입증하겠지? 이하 동문입니다. 아. 저 MBTI의 특징을 제가 알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잘해요. 그러니까 오빠가 늘 말하잖아. 너는 이쁜 게 아니야. 다만 못생기지 않아. 그게 괜히, 객관적인 평가야. 너는 왜 괜히 말을 처음 하는 거야? 알면서 왜 내 말을 아니야. MBTI는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러 왔어. 뽑아왔어요. 예. 공부해보라니까. 전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요. 토트를 만들어왔어요. 자, 인프피 특징.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한번 마음을 연 상대에게 모두 애정을 쏟아붓는데요. 그다음에 이해를 잘하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대가리가 꽃밭이던데? 아, 미안. 그리고 최악이 ISTJ. 뭐야? 다 안 맞더라고. 처음부터 아니더라고. 아니 뭐야? 저는 ISFP고 최고의 아웃풋은 유재석님이. 그런데 이제 최악의 아웃풋이 이제 훈이랑 뚱이. 와, 씨발이네. 앞뒤가 다르다는 그게 많아요. 속으로 남평가를 많이 한다. 착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MBTI고요. 근데 속이 다르다. 아니 맞아, 존나 정확. 그리고 동물농장 보면서 운대요. 나도 동물농장 보면서 울어. 야 그걸 왜 믿냐고. 사람마다 다른 거. 아 맞아! 누워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MBTI래요. 나도 누워있는 거 다 좋아해. 얘는 저번에 대사 못 봤냐?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면 앉고 싶어. 앉으면 눕고 싶은데 왜 걸어다녀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거 뽑기를 할 거예요. 아! 나이스! 제가 혼자 방송 키고 질문지를 싹 받았어요. 이제 보통 그런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저희는 좀 더럽고 추악한 질문들로 해봤거든요. 나부터 할게. 네? 뭐죠? 아 씨발! 불알 친구와 키스한 친구 불알의 키스.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남자들만 대답할 수밖에 없겠네. 맞아. 아니지 너희들도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를 해야지 씨발. 그치 그치. 아니, 저희는 불알이 없죠? 그럼 니들은 저기 저거 어디요? 어? 해봐! 해줘! 야야야! 그 안에 니들 뭐 순순히는 좀 그래! 아 씨발.
내가 딸을 가진다면 이담양 vs 김은열 타양. 아 나는 그럼 진지하게 아내한테 물어볼 것 같아. 뭔놈이야? 내 싫어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원아 갑자기 왜 원아? 넌 은별이? 낫지 않나? 왜 나? 아, 얘는 지금 병신이야. 전 여친이야. 전 여친이잖아. 내가 병신이었지. 아니 담양이는 너무 착한데 너무 하얘요. 미미짱은? 난 은별이. 왜? 그 몸에 문신 있는 애들. 근데 나는 너는 지금 네가 나아야 돼. 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은별이. 그치 맞긴 해. 만장일치겠네요. 그래도 은별이는 뭔가 효도할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잘하나. 응. 나는 이쯤 되면 사실 한 명쯤은 그치 담양이를 뽑아야 되지. 나는 은별. 그치 막 그거 막. 아, 왜냐하면은 시끄러워. 야 맞아. 애인이 있는데 이상형의 연예인이 번호를 달라고 하면 어이구는 괜찮은 질문이네. 줘야지. 줘야지. 안줍니다. 쓰레기다 진짜. 왜? 와 착한 척하네. 아니 착한 척이에요? 저는 안 준다. 수진데? 천우인데? 오빠는? 미미천우. 줘야지. 그치. 결혼을 했어? 뭘 했어? 애인이랑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헤어질 이유가 그냥 내 이상형이잖아. 이상형은 뭐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형. 근데 그게 현실에 존재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너네 도덕책에서 배운 너네 그 조기 교육의 폐허야 이게. 그리고 이거를 자꾸 가스라이팅이라. 아니야. 나는 아니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그 애인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 아니거든. 아 맞거든 맞거든. 근데 이상형은 내가 나 좋다고 버릇들면 좋아하지. 맞거든 맞거든. 한 번은 내가 살고 싶은 걸 살아. 맞거든 맞거든 맞거든. 결혼을 했으면. 아 그래 죽어야지. 와 결혼을 했는데? 야 이거는 거의는 달라. 애가 집 울고 있는. 집에서 은별이 울고 있는데. 씨. 엄마까지 진짜 잘하는 거야. 참. 이러면 죽겠지 씨발. 이러면 내가 나가고 싶겠어. 안 나가고 싶겠어. 이러면 주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현재 애인을 재보고 줄 것 같아요. 와 쓰레기 같은데요. 현실적인 얘기하면은 내 애인보다 정말 훌륭하고 뭔가 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거든. 이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이게 계기가 돼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쓰레기 내가 사는데. 아 씨발 진짜. 아 솔직히 나도 막 자극적이고 막 뭔가 좋을 것 같아. 난 여상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현재 애인하고 뭔가 좀 편하게 있던 게 막 망가지고 이게 스트레스야. 아 불화를 만들기 귀찮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작가님은 일단 번호 받아요. 그리고 애인이랑 계속 사귀고 은근히 가스라이팅하면서 갖고 올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아 너는 속으로 만화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신감 있으면은 이미 내가 이상형을 사귀고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해. 그게 나르시즘. 아니 연애를 못 해봐서 그래. 뭔데요? 못 해봐가지고. 희주야 내가 너무나 많이 했을 거야. 우리 이제 빨리 연애해야 성인인데. 29이야? 안 하는 거라고 했다. 횡단보도 대기 중에 정지수에 있는 사람 차에서 이제 오마 옆에서 떨어진 거잖아. 네, 옆에서. 네. 나는 자 봐봐. 떨어뜨려봐. 내용은 아 죄송합니다. 맞지? 저는 솔직히 알려줘요. 밤이면 제가 그냥 추워가고요. 낮이다. 주변 사람이 많다. 나는 많이 떨어지면은 그냥 쑥 밟을 것 같아. 몰래 가져간다. 나는 걸릴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진짜. 그러면 가져가고. 그럼 나 좀 바꿔도 돼? 이게 천 원이야. 그럼 어떡할까? 천 원 떨어뜨려봐. 천 원. 내 천 원이 떨어졌는데. 오케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게 1억이야. 나는 얘가 좀 달라. 수표면 안 갖고 가고 현금엔 갖고 가. 1억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돼 있어. 담겨있는데 이 없이 살기 대 머리카락 없이 살기랑. 잠깐만 요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컬러링 플라워 댄스인가? 여보세요. 오빠 나 은별인데 내가 평소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 머리카락 없기 vs 이빨 없기. 당연히 시브랄로마 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나는. 알았어 고마워 오빠. 나 은별이야. 은별아. 응. 나가 죽으렴. 알았어. 대머리 피셜. 대피셜. 대머리 왔다.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거 뭐였는데? 은별이랑 결혼하기 전에 똥 먹기. 다 똥 먹을 거잖아. 설사에다가 똥 비벼 먹는 거 좋아해. 나 근데 원래 똥 좋아해. 나 결혼할 거야. 나도 진짜? 결혼할 거야. 나 결혼할 거야. 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거고. 결혼 평생. 이혼을 못해? 바람은 필 수 있어? 아니 못해. 은별 성형시킬 수 있어? 안 되죠? 오빠!
시발로마. 여섯 살 많은데. 나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